2018년 8월 13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도 또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것들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MOC 사이트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트 작성하고 있고 김평화님하고 최승주님 우리 팀 주피터의 멤버 두 분이 열심히 작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오픈 예정이에요. 오픈하는데 MOC 사이트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강이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 강의. 그죠? 그 사이트인데 이걸 좀 유료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팀 주피터의 개발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 그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후원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강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냐니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게 이제 김평화님이 만드신 작업하신 거예요. 한글로 다 바꾸고 영어로 되어 있던 걸 한글로 바꾸고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일들 하고 계십니다. 성주님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구글 플랫폼에 올릴 거예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려서 거기서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터페이스가 깔끔해요. 그리고 기능들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커리큘럼 있잖아요. 이 오픈 이 커리큘럼 그죠? 우리 코디드 코리아의 커리큘럼이 과목이 대략 지금 한 150개 정도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한 200개 정도 과목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기 인강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머신러닝 부분 특히 하고 또 사이클 JS하고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요 MOC 우리 코디드 코리아의 MOC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약간의 수익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로 우리 팀 주피터의 여러 가지 활동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비용을 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냥 사이트도 또 만들고 있어요. 인강 사이트 말고 메인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젝트 메인 사이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OP 프로젝트죠. OP 프로젝트 메인 사이트도 작성하고 있고 이건 역시도 9월 1일경에 오픈 예정이고 이거는 뭐 유료화가 아니라 그냥 사이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구글 사이트라고 하는 걸로 만들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것도 구글 플랫폼 쓰고 이것도 구글 플랫폼 이거 하드웨어 플랫폼을 쓰고 이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쓰게 될 텐데 요건 어떤 모양이냐니까 요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오픈 해시 AI 해서 지금 요 사이트 만들고 작업 지난주부터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 오픈햇시 AI 돼 있고 홈 화면이 있고 그리고 여기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상당히 재밌는 글들을 같이 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 도움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게 이번 달 말까지 작업할 건데 중간에 작업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겠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메인 화면이 홈이 있고 그리고 오픈햇시 플랫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픈햇시 플랫폼은 오픈햇시와 스페이스 웹과 머신러닝과 소셜 펑션 그죠? 요 네 가지가 주축이 돼서 구성이 되죠. 그 각각에 대한 설명이 다 이제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웹 에 대한 설명들도 이어지도록 구성하고 있고 런 모듈은 우리 인강 인터넷 강의 그죠? 그걸 과목별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좀 설명한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어요. EMS는 영어와 수학을 합친 과목이고 코딩 과목만 한 30개가 넘죠. 리눅스 과목, 로보틱스 과목도 한 10개 있고 그리고 리눅스 과목도 한 5가지 이상이죠. 그리고 AI 과목도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오픈햇시 블록체인 기술이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씩 다 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랩이라고 또 있습니다. 오픈랩은 프라이머리 랩, 세컨더리 랩, 그레듀에이트 랩 세 가지인데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로보틱스 실습실을 보급하고 그걸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하려고 해요. 우리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에서
진행할 수익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맞는 로보틱스 실습실, 중고등학교에 맞는 거, 대학교에 맞는 것을 그 하드웨어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이런 걸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화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는 오픈엣시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오픈엣시 플랫폼의 모듈들이 이거잖아요. 수천 개의 펑션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펑션들 각각이 용도에 따라서 은행이면 은행, 혹은 정권이면 정권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될 텐데 그걸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예를 들어서 화폐 금융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뱅크 모듈, 보험 모듈, 스톡마켓, 중앙은행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30개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이 30개 정도 모듈 각각의 설명과 그리고 코드, 실제 우리 작성하고 있는 코드를 왼 밑에다 또 달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 중인 코드를 실시간으로 방문자들이 와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코드도 중요하지만은 또이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할수 있는 게더 좋잖아요. 그래서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캠프는 한두달 내지 6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장소를 정해서 같이 합숙하면서 공부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그리고 세계 정상급의 최정상입니다. 그냥 정상이 아니라 최정상급의 프로그래머들과 머신러닝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캠프의 강사진으로 우리가 같이 지내려고 해요. 그래서 올 빠르다 그러면은 올겨울부터 이걸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팀 주피트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죠. 우리 팀 주피트 개발자 모임입니다. 아직 링크는 안 들어있네요. 링크 넣고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구글 사이트가 워낙 잘 만들어서 나와요. 그래서 디자인도 이쁘고 쉽게 뚝딱뚝딱 그려서 만들었어요. 상당히 리액티브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화면을 줄이면은 그림도 같이 줄어들고 늘리면 그림도 늘어나고 상당히 좋아요. 이런 것들 리액트 이런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사실 하루 만에 다 했어요. 하루 만에 다 만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그 정도로 도구가 좋죠. 중요한 건 역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도구예요. 도구가 좋으면 일은 잘 됩니다. 자, 어쨌거나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메인 오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RxJS 수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오늘까지 올리면 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CycleJS 수업도 아마 내일 정도까지 올리면 다 올라갈 거예요. 이거 올리고 난 다음에 OP 코딩 지금 하고 있죠? OP 코딩 스페이스 웹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 웹 이번 주에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에너지, 뱅킹, 트래픽 이런 걸 순서대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해서 웬만한 골격은 다 잡아 놓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까지 해서 에너지까지 끝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끝내고 다음 주 뱅킹, 트래픽, 그리고 가버멘털 모듈을 하고 또 뭐가 있나요? 시장 마켓도 있네요. 마켓도 있고 스톡 익스체인지 같은 것도 있고 익스체인지 그리고 하스피털 병원 모듈 이런 것들 다 잡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9월 1일 날 오픈하기 이전까지 요거의 코딩의 올겔은 다 잡아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코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RxJS와 CycleJS 수업까지 마치고 바로 코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교육법인입니다. 교육법인은 원래 지난주에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들이 좀 계속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팅합니다. 이번 주에 관련 자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자 미팅해서 아마 다음 주에 또 다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했고, 근데 이번 주에는 더 많은 일을 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팔로잉 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